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차량 레이입니다. 레이 이제 출고된 지 얼마 안 됐고요. 2019년식이고 이제 한 300km 뛴 차량이고요. 사장님 기존에 한 1년 전에 SM3였죠? 예. SM3에 장착을 하시고 라파 플러스 원 7개, 플러스 접지 고급형 하나, 그리고 무동력 터보 흡기 하나, 배기 하나,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까지 하셨던 고객님인데 오늘 오셔가지고 레이 차량에 이전 장착을 하셨습니다. 지금 아마 기존에 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. 잘 나가네요. 잘 나가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찍어야 됩니다. 틀리잖아요. 힘 쓰는 게 경차가 아니라. 예, 묵직해요. 묵직하면서 잘 나가잖아요.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여기 70km 하나 있고요. 아유, 잘 나간다. 묵직해.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잖아요, 그죠? 묵직하게 깔려가지고. 이건 라파 2까지 달았기 때문에 차가 깔려서 줄까요? 경차는 계속 놀잖아요, 네, 이렇게. 근데 그런 게 없어지죠? 맞아. 내가 여기 올 때만 해도 휘청거렸는데. 딱 깔려서 가잖아요, 차가. 진짜 묵직하게. 묵직하고 가볍게 나가고. 네, 가볍게 나가고. 엑셀 페달 덜 밟아도 차가 잘 치고 나가고. 지금 70km인데 경차인데도 RPM을 지금 2200밖에 안 쓰고 있어요. 75km인데. 이거예요. RPM이 떨어진단 말입니다. 내가 이번에는 효과를 단단히 보네요. 자, 봐봐. 1년 동안 SM에도 잘 타고 다녔고, 네. 이제 차 바꾸시면서 또 이전 장터에서 또 쓸 수 있고, 네. 저희 제품이 이겁니다. 펜시모드 제품이. 여기서 유턴해서 갈게요. 사장님, 시간 없다 그랬는데, 네. 일부러 또 테스트행 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기서 유턴할게요. 아우, 잘 나가요. 항속주행도 길어졌고, 엑셀 떼어도 계속 밀고 나가고, 여기서 유턴입니다. 재밌으시잖아요, 차가. 이거는 경차 아닌데. 그렇죠.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. 사장님, 나중에 그 탄, 우리 레이싱 타입하고 D타입 있잖아요. 그거 하나만 흡기에 넣으면요. 지금 사장님 오호 했죠. 우와, 이거 뭐야? 막 이렇게 바뀌어요. 나중에 그것도 오셔갖고 기회 되시면 하시면 돼요. 저희는 막 하라고 강요 안 합니다, 사장님. 잘 나가잖아. 이걸 누가 레이라 그래. 야. 그렇죠. 그런 느낌이 싹 나잖아요.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니까. 엑셀 띄고 가세요. 저 빨간불이니까. 이렇게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해야. 여기서 유턴. 아니죠. 더 가야 됩니다. 저희 매장 지나야 되니까. 그래야 연비도 도움되는 거니까 그렇게 타시면 돼요. 틀리잖아요. 이거 사장님만 운전하세요? 아니면 사모님도 운전하세요? 아니, 나만.
왜냐면 이거 달게 되면 더 잘 나가니까 미리 엑셀 뛰는 습관 가져야 돼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연비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냥 차가 잘 밀어주니까. 아 좋은데요. 아, 옆에서도 다 느껴져요 여기. 우선 차가 무거워져서 묵직해서 네. 좋아요. 그렇죠. 가볍지 않고. 네, 막 노는 경차들이 노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 라파 플러스 2라는 게 네. 에어컨 통에 붙여놓으면 그게 차가 고속에서 더 쫙 깔립니다. 기가 막혀요. 그러니까 경차들이 경차 같지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 느낌이고 라파 시리즈로 해서 조합 장착을 다 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. 잘 나가잖아요. 엑셀 많이 안 밟아도. 그죠? 저 밑에 가서 딱딱 먹어. 네,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. 운전이 이렇게 즐거워지잖아요. 어, 재밌어요. 그러니까요. 그겁니다 바로. 운전할 때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잖아요. 이 경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질 문제가 여름에 에어컨 켜고 언덕받이 올라가려면 힘들다. 근데 이제 이거 하게 되면 그것도 수월해진다. 툭툭툭툭 떨어요. 그죠? 그런 것도 싹 좋아지니까 잘 타시고요. 또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, 사장님. 예, 알겠습니다. 언제 또 기회가 되어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, 사장님. 예. 네, 고맙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